사망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사망보험금 크게 장례비, 위자료, 상실 수익액이 지급이 돼요. 그래서 그 기본적인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장례비가 있어요. 사람은 죽는다. 사람은 죽는다. 그죠? 이건 뭐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던 누가 이야기했던 요거 대명제죠. 사람은 죽죠. 그럼 그러면 사람 죽으니까 언젠가는 장례를 치르지요. 장제 장례 그렇습니다만은 사람 죽었으니까 그 의식을 치르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이죠. 그러면 사람은 죽는데 장례비라는 것은 어차피 이번 교통사고가 아니었더라도 줘야 되는데 라는 관점에 도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. 지금 내가 살면은 90살까지 살다가 좀 오래 살아볼게요. 90살까지 살다가 죽을 수 있었는데 지금 죽었다. 훨씬 빨리 죽은 거죠. 뭐 원래 나중에 지출이 됐을 돈이 지금 지출이 된 거니까 손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과를 떠나서 그냥 많고 적고 이것도 시간 간격을 떠나서 그냥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차피 장례라는 게 필요하게 됐으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.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장례비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설은 그냥 무조건 준다로 정리되어 있고 현재 주고 있어요. 그럼 얼마를 줄 것이냐. 옛날에는 이거 옛날 판례들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. 필요타당한 비용이 얼마인가. 근데 이게 필요타당한 비용이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요. 그 우리가 그 가면 성물이다 그러잖아요.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비석 같은 걸 멋지게 세울 수도 있고 관을 뭐 나무관을 쓴다거나 특수 석관을 쓴다라거나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. 그 안에 유골함도 그렇고 이 실제 들어가는 비용들을 준다 그러면은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돌아가시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드릴 것이다. 실제 비용을 준다라. 어쨌든 장례비를 손해로 볼 것인데 얼마를 줄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옛날 판례들을 보면 시끄럽습니다. 근데 지금 판례는 간단해요. 그게 뭐냐면은 한때 그 가정을의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것이 이제 가정을의 준칙이 변해서 지금 무슨 뭐 건전 가정 뭐 정착법인가 뭐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법이 있어요. 이렇게 옛날 법 저는 지금 옛날 사람이 옛날 법만 기억을 하는데 이 가정을의 준칙이라는 게 있었죠. 뭐냐면은 제사를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면 꽃은 하나만 나라. 거기에 대해서 올라가는 무슨 사과나 이런 다과는 몇번 가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계산을 빼놓으면서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비용을 쓰는 것이 좋다. 권고사항인 거죠. 이 정도 한때는 요거를 갖다가 지켰어요. 왜 지켰냐면은 고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그 권고사항을 안 지키면은 야. 또 국가에서 만드는 가정우리 준칙이란 거 따라가서 보상 뭐야 장례 치르지 않고 많은 돈 들여가지고 장례 치렀으니까 흠이 잡히고 그랬어요. 그래서 한때는 이것이 사실상 그 역할을 하다가 뭐 지금 와서는 권고사항이죠.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정의 준칙이나 뭐 건전가정 뭐 있어요. 정확하게 모르겠네. 어쨌든 그 정착을 위해서 그런 법까지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비를 실제로 교통사고 시에 많이 인정한다거나 그러면은 괴리가 있는 거죠. 앞뒤 사회적 정서하고 안 맞는 거죠. 그래서 이거 300 하다가 지금 올라간 것이 500만 원입니다. 500만 원. 최근에.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지급 기준이나 판례나 그냥 500만 원이면 묻지 마요, 묻지 마. 법원에 가서도 실제 그 변호사들이 소장 낼때 어떻게 쓰냐면 장례비로 500만 원 소요됐으니까 청구합니다. 이러면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래, 500만 원 인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. 왜 500만 원 들었냐고 묻질 않아요. 이게 사실은 좀, 근데 500만 원으로 판결이 나기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누가 지금도 아무도 뭐, 야, 이거 1000만 원으로 하자. 이런 소리를 안 해요. 왜냐면 변호사 입장에서 이거를 갖다가 1000만 원을 청구합니다. 라고 장례비로 라고 하면은 판사 입장에서 왜 1000만 원이냐고 물어보면 그걸 입증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어쨌든 장례비는 500만 원으로 지금 이제 많이 고착화돼 있다. 그래서